저희는 기장시장의 지하상가에서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영빈, 엄영순이라고 합니다. 항상 저희는 매일 물을 갑니다. 수족관을 매일같이 물을 갈고 수족관도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는 날거 아닙니까? 엄청 예민한 부분이에요. 항상 도마 위도 항상 깔끔하게 하고 초장도 저희가 직접 담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정성이 들어간 초장, 그게 이제 저희 자랑입니다. 힘은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 갖고 10명이 오면 한 명, 두 명 정도 오고, 또 우리 이거 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고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단골 장사 위주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회를 1kg 살 거를 2kg 사시면서 이제 힘내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캠핑 유튜버를 합니다. 간간이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는 아직은 안 했지만은 캠핑을 가면 이제 먹는 게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회를 썰어 가가지고 제 채널에 영상을 찍어서 손질하고 캠핑 가서 이제 먹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당하거든요. 거의 지금은 배달도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열풍이었습니다. 늦었지만은 병행하고 이제 인터넷 스토어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홍보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장시장 여기 상권이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오르는 약간 그런 추세인데 밖에도 소상공인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맛있고 신선한 화로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동네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동네 이즈백. (목소리) 안녕하세요. 좌천동에서 아구찜을 운영하고 있는 박말순입니다. 또 내가 워낙 아구찜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먹는 걸 해야 남도 맛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구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깨끗합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를 씁니다. 진짜 좋은 재료 내가 먹고 우리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 손자도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다 먹고 해도 마음이 편한 음식으로 그게 제일 자랑거리고 그러고 일하는 거의 전체 3분의 1 정도가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씻고 닦고 그게 제일 깨끗한 게 자랑이고 또 위생 등급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3년이란 가게가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다고 매우 만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제진흥원에서 공고난 거 그냥 모바일 보다가 거기 보고 신청하라고 돼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한 3개월, 4개월 같이 교육받으면서 가르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모르던 거 배우고 포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누가 이게 맛있다고 하는 거 인정받은 느낌, 그리고 또 개선할 점, 제대로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부심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봐도 깨끗하게 하고 나는 좋은 음식을 쓰고 좋은 재료를 쓰고 나는 이런 거 전국적으로 통하는 음식도 만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죠. 전국에서 뭐 어디 강원도, 인천, 뭐 서울, 강남에서도 시키고 우리 거 평소에 먹어보니까 이거 아들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딸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이거 갖다 주고 그래 코 잡수고 그렇게 입맛이 없는데 이거 먹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계기로 해서 힘내서 맛있는 음식 잡수고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같이 잘 살 수 있고 동네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동네 이즈백.